안녕하세요, 메이크오션입니다. 오늘 영상은 HI736 제품 사용 방법에 대한 리뷰 영상입니다. 먼저 제품의 구성은 본체와 10mm 주사기를 별도로 제공해 드립니다. 측정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주사기 묶음 10mm에 맞춰 측정물을 정확하게 계량합니다. 그리고 바이알 병에 계량한 물을 천천히 기포가 생기지 않게 부어줍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지문이나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기계 안에 바이알 병을 넣어두고 기계는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시약가루를 아래로 모으고 화면처럼 찢어서 개봉을 한 후 내부 공간이 모두 보일도록 영상처럼 시약봉지 입구를 모두 개봉해줍니다. 그리고 시약가루를 넣기 편하게 영상 부위를 접어둔 뒤 적당한 곳에 기대어둡니다. 본체의 버튼을 한번 클릭해서 C1이 한번 뜨면 한 번 더 클릭해서 C2가 뜰 때까지 기다리고 C2가 뜨면 바이알 병을 꺼내 시약가루를 전부 넣어줍니다. 영상처럼 하면 매우 쉽게 가루를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약 30초가량 매우 강하게 병을 흔들어줍니다. 다 흔들어준 후 벽에 붙어있는 기포를 제거하기 위해 영상처럼 기울였다 돌렸다를 360도 반복 후 기계 안에 넣고 버튼을 길게 눌러 3분의 시간이 뜨면 버튼을 뗍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기다리면 정상적인 측정 방법은 끝입니다. 먼저 수족관물 100ml를 바이알에 담고 지문이나 이물질을 동일하게 제거 후 대기합니다. 첫 번째 수치가 나옵니다. 수치는 6입니다. 그리고 기계 안에 들어있던 바이알 병을 조심히 꺼내 수족관물 10mm를 넣고 C1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C2가 뜨면은 시약을 넣었던 바이알 병을 조심히 넣어 이번에는 버튼을 길게 누르지 말고 클릭하고 바로 떼줍니다.